짜장면 끓여 먹을 거예요. 녹화 방송으로 짜장면 끓여 먹을 겁니다. 짜장면 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짜장면 끓여 보도록 할게요. 파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파하고는 들어갔고요. 라면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짜장면 끓이고 있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래요. 짜장면 끓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저는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지금 짜장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조금 덜 익었거든요. 오늘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바깥에 못 나갑니다. 바깥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니다. 말도 못 하겠다. 짜장면에 바로 밥을 볶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 좀 꺼고요. 불 좀 껐거든요.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돼. 가정이 대피란 거라 제가 조금 빠르게 하려고 조금 대피 나왔는데 좀 식어버렸네. 짜장면 고춧가루 나중에 또 먹을 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도 있어요. 고춧가루
스푼 더 갑니다. 이렇게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두 스푼 넣었거든요. 이제 좀 비비도록 할게요. 먼저요. 아, 딱 맛있겠다. 파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맛있겠습니다. 짜장면 드세요. 짜장면 드세요. 이러다가 좀 먹다가 밥을 말도록. 이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밥은 조금 배가 나야 되겠네요. 이거 밥이거든요. 밥입니다. 여러분들. 밥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밥이에요. 미리 씻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겠네. 숟가락도 안에다가 남겨놓고. 맛있겠다. 밥을 좀 작게 했나? 밥을 좀 작게 한 것 같아. 밥을 좀 작게 한 것 같아. 좀 작게 한 것 같아. 그래도 거의 한 반 냄비 됩니다, 여러분들. 맞네. 짜장면. 아, 맛있다. 집에서 짜장면 먹어. 아따 맵다.
나 밥도 먹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냉겨내 막 배가 불러. 배가 고픈데다가 배웠습니다. 아, 배불러. 제가 입술 좀 닦고요, 여러분들. 입술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불어. 냄비는 좀 덜어낼게요. 냄비는 좀 덜어내겠습니다. 냄비는 덜어내고.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뭔지 아시죠? 장어 어묵입니다. 장어 어묵. 장어 어묵이에요. 맛있겠죠? 장어 어묵. 자, 또 장어 어묵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장을. 장어 어묵입니다. 장어 어묵. 네, 장어 어묵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맛있다. 맛있어요. 아, 또 장어묵이 와야 맛이야. 장어묵. 부산에 자갈치 가면 팔거든요. 부산에 자갈치 가면 팝니다. 맛있어. 자갈치 가면 장어 어묵 팝니다, 장어 어묵 파는 데는 부산에 많이 있진 않아요. 자갈치 가면은 우연히 팔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한세 군데? 세 군데 있으려나?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세 군데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산에 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장어 어묵. 진짜 맛있네. 다음에 또 사다 놓고 또 먹어야 돼. 냉장고 보관해 놓고 라면 먹으면 어떡하더냐? 아, 맛있다. 아, 마지막 나서다. 마지막 나서다며. 아, 끝내줘. 여보나. 아, 뭐가 좀 초반에. 뭐가 좀 섭섭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진짜 잘 먹었어요. 아유. 자,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오늘 부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나가도 못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못 가고,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 등산을 못 가서. 등산 녹화 방송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 못 나가서요. 그래서 지금 집에만 계속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먹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나가서 종방할게요. 세 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